이야기? 별명이 재밌으시네요. 네. 힐링 앤 드로잉의 노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과일들의 단면을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색연필로 하셔도 되고 수성펜 하셔도 되고 사인펜도 되고요. 다 괜찮아요. 근데 오늘 제가 또 유성펜을 갖고 왔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든 분이 다 같은 펜을 갖고 있지 않고 모든 분이 다 각자 이렇게 좋아하는 색채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골고루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수채를 좋아해요. 이것보다는. 근데 가끔 만화 그리고 망가 같은 거 그릴 때는 또 얘네가 또 좋을 때도 있고. 그렇죠. 망가도 그려요. 망가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자, 이렇게 그려봤는데, 여기 모르시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싫고 다른 거 그리고 싶으시면 다른 거 그리셔도 돼요. 그리고 칸을 먼저 쳐주고 연필로 그 다음에 그릴게요. 옆에 글씨는 필기체로 개판으로 일부러 써준 거예요. 개판으로 보이죠? 씌는 게 막 일부러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갈겨서 흘겨쓴 것처럼 그게 또 멋이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써봤어요. 그리고 저는 독일말로 썼으니까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영어로 쓰시든지. 얘는 호은 멜로네라 그래갖고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림만 봤어요. 사진만 봤어요. 이따가 혹시 사진을 찾으면은 보여드리고. 분명히 책 어디에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리고 이거는 용과일? 그래도 굉장히 희한하게 생겼는데 딱 자르면 이런 모양이에요. 진짜 있는 거예요. 이건 파파야, 이건 키위고, 이건 멜론 종류고, 석류. 한국말 생각났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연필로 대충 이 한쪽에 몰리지 않게 좀 줄을 그어줄게요. 여기 대충 고무판 같은 게 있으면 아무래도 대충 그어도 좀 낫죠? 저는 눈대중이 좋아서 줄 없어도 잘 그리긴 하는데, 지금은 틀렸다. 이게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다른 거는 혼자서도 그리실 수 있는데 풀멜론이라 해야 되나? 희한하다. 걔는 좀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먼저 한번 그려보고요. 먼저는 이쪽에 그렸는데 일단 동그랗게 하고요. 삐죽하게 갑니다. 삐죽. 그래서 뿔인 거예요. 뿔 과일. 얘가 이제 이 과일 전체에 퍼져 있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이 이렇게 조금 점처럼 있는가 봐요. 점을 좀 찍어주고, 좀 특이하죠? 열대 과일. 무슨 맛일까? 비쌀 것 같아서 사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다음에 노란색 내지는 약간 초록빛 나는 거. 그리고
종류인가 봐요. 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좀 길게 점 찍어주고 이 속이 색깔이 한두 가지가 되는지 그렇게 좀 재밌게 표현을 해볼게요. 길게, 약간 길게 씌니까. 이렇게 해서 벌써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속을 좀더 입체감 있게 하기 위해서. 아, 이 유성펜이요. 한국에 팔긴 팔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이것도 보여드렸다가 또 사고 싶으시면 어떡해? 전혀 광고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만. 예. 으악, 다 쏟아진 상자까지 들어있어요. 참 비싸던데. 저도 여기서 꽤 투자했어요. 장비빨 욕심이 또 보통이. 그다음에 뭐를 한번 파파야를 한번 비슷한 색깔이긴 한데 파파야는 겉을 제가 위치 바꿔도 되니까 여기다 해줄게요. 옆으로 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좀 테두리를 좀 해주고 무슨 박? 조롱박? 뭐좀 그런 느낌? 무슨 식으로 했나? 맞아 맞아. 이런 걸로. 아, 좀더 오렌지색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애들이 뚜껑하고 약간 색깔이 다른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나는 오렌지, 노랑, 노랑. 파파야 드셔보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안에다 소리가 이쪽으로 나나 봐. 주황색, 주황색. 이번엔 진짜 주황색. 무서워. 얘하고 색깔이 틀리잖아. 이게 맞는 색인데 왜 자꾸 이런 색깔이 잡지? 왜 이러는 거지? 색깔을 쓰고 딴 데다 치웠나? 여기다 찾았습니다. 딴 데다 놨었군요. 괜찮아요. 여기 한쪽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잘 하고 계신 거네요. 발견하고 확장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취미 발견했고 배움 발견했고 커뮤니티 들어있으니까 확장하신 거고, 그렇죠? 대단해, 대단해. 이게 C 같은 거니까 좀 두껍게 안에 다닥다닥 박혀 있어요. 이 테두리가 좀더 밝은 색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밝은 색으로. 자, 석류를 그릴 건데. 석류 좋아하세요? 용과! 그렇구나. 다 아시는구나. 나만 몰랐구나. 석류. 용과 드셔보셨어요?
한국에 있어요? 흔해요? 나만 안 먹어본 거야? 아이씨, 이 색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더 진한 색인데. 이건 거 같습니다. 방송 탄다고 제가 긴장한 것 같아요. 또 매일 해도 됐다. 조금 낫다. 그 안에는 부드러운 색. 용과 아직 우리 안 그랬죠? 쟤는 뿔라내고 용과는. 아까 그게 또 어디다 지웠지? 그런가 보다. 색이 많으면 또 이런 게 섬유알. 터키에서는 이거를 진짜 밥하고 같이 그냥 매번 매 끼마다 먹는다고 그러던데. 약간 이렇게 해서 용암을 줄게요. 안 하셔도 되는데. 땅. 끝. 자, 계속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나머지는 제가 굳이 안 그려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과일 모양을 좀 찾아보려고. 제가 과일 도감 또 뭐지? 찾았다. 보여드릴게. 아실지도 모르는데 동남아 가서 드셔보셨구나. 나도 동남아 가야 되는 거야. 저는 이제 그림 그린다고 막 이런 백과사전 도감 이런 것도 사서 보고 그래요. 옛날 거는 그림이 안 이뻐서. 아, 맛이 키위랑 비슷하다 그러네. 얘가 용과 맞죠? 드셔보셨어요? 키위랑 비슷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또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아까 이거 혼 멜론이라고 나왔는데, 씨야. 이거 봐. 얘좀 전에 그린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보셨어요? 이거요? 이태리나 스페인 가면은 먹을 수 있어요? 나 그때 이태리 갔을 때왜안 가르쳐 줬어요? 다음에 이태리 가면은 꼭 알려주세요. 나 우리 동네에서는 못 봤어. 얘 저런 사진 보고 그리고 그래요. 맨날 그걸 사서 그거를 붙여 놓고 뭐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럼 계속해서 그리겠습니다. 좀 위치를 바꿔서 해보려고요. 웬일이냐? 아까 왜 이렇게 색깔이 계속 달라지는 거지? 할수 없네, 이거는. 수박. 한국 수박은 요즘도 이렇게 동그래요? 말이 이상하지, 표현이. 저희가 먹는 수박은 터키에서 오는 수박인데 대부분, 그쵸? 이태리 가니까 동그란 저기 수박이 있더라. 진짜 맛있었는데. 터키에서 오는 수박은 이렇게 기다려요. 호박같이. 멍게 같아요? 맞다, 맞다, 멍게. 참 고맙죠, 여러 가지. 모양의 과일들이 있고 단면도 달라서 그림 그릴 소재도 있고. 또 일러스트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그려줍니다. 수성붓으로 다르게 과일을 표현하는 방법도 또 있어요. 시간 좀 걸리니까 오늘은 일러스트로. 자, 얘를 자 동그랗게 돌려줘야죠.
아, 그거 아세요? 멜론 잘 드세요? 저는 알러지 있어요, 멜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멜론 알러지? 아, 괜찮아. 딴 색으로 하자. 멜론 알러지 있어요, 저. 먹기는 먹는데, 멜론을 먹으면 목이 너무 아파요. 아니, 아무리 딴 색으로 해도 이 색이 아니잖아. 오늘 완전 색을 계속 잘못 잡고 있네요. 아, 상관없어. 아니야, 그래도 얘는 핑크색이었는데. 아까 사진까지 봤는데. 그래서 멜론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맨날 까먹어요. 제가 알러지 있는 걸. 그래서 먹어요. 그리고 막 목이 따끔거리고 아파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막 기침하고. 아, 맞다. 나 알러지 있지. 막 이러죠. 아, 어려서 몰랐어요. 그게 알러지인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얘는 이제 요걸로 점이 작으니까 너무 꾹꾹 누르면 펜이 망가집니다. 살짝.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사과를 그려주죠. 예쁜 사과. 이것이 하트냐 사과냐. 하트 모양 사과. 아, 독일에 유럽에서 제일 큰 사과밭이 있어요. 날씨가 그러니까. 그래도 안 달아. 과일은 좀 달아야 좋은 거 아닌가요? 맛있는 거 아닌가요? 안 달아. 그 다음에, 아, 또 하나. 막, 과일 그리니까 막 얘기가 막 쭉쭉 나오네. 키위 먼저 해놓고. 배가 서양배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좀 맛있긴 맛있는데,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국 배가 들어와요, 독일에. 오, 되게 비싸. 인기 좋아요. 그 전에는 나시 그래가지고 나시 비어네. 비어네도 배고 나시도 배인데 나시는 일본말이잖아요. 아, 일본말 되게 많이 진짜 웃겨. 또 얘기가 또딴 데로 새는데. 감 있잖아요. 독일에서 감을 카키라 그래요. 근데 카키 그러면 못 알아들어. 카키 일본 말이잖아요. 카키 그러면 안 돼요. 카키 그래야 돼. 그리고 그게 자기네 나라 말인 줄 알아. 아, 진짜 웃겨. 아니라고. 카키 아니고 카키. 일본 말이라고 했더니, 오, 말 돌려. 여기다가 키위, 노란 키위를 해볼까요? 오늘은 아내가 노란색 키위. 그래가지고 그 감을 저는 홍시를 좋아해서 감을 딱딱
촉촉한 거를 이 사람도 껍질도 안 까고 먹거든요. 사과도 껍질 안 까고 먹어요. 나는 이제 싫으니까 홍시 먹으려고 감을 좀 실온에다가 한참 두면 이게 물렁물렁해지면 그걸 먹는데, 그거를 독일 사람들이나 보면 막 썩은 거 먹는다고. 너무 맛있는데. 아, 자꾸 먹는 얘기하니까 계속 생각이 나네. 꽃감도 먹고 싶다. 꽃감 집에서 만들 수 있나요? 글씨부터 좀 쓰고. 여기 글씨 잘못 쓰면은 이 과일 이름인 것처럼 돼버리겠네요. 이렇게 안 쓰기로 했지, 참. 여기다 용과 이렇게 쓰면 안 예쁘지 않아요? 자리 없으니 돌려서. 내 이름 어디다 쓰지? 여기다가? 그리고 나서 맨날 중에 선을 물론 지워줘야겠죠?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예쁜 카드 완성해 보세요. 아, 꽃감 만들려면 통풍이 중요해요. 알아봐야겠군요. 완성한 거 선물도 해주시고,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걸어놓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여기 좀 간격을 만큼 두고 이제 하얀색 액자 조그마한 거 이렇게 해서 그동안 그린 것들 거 해서 벽에다 걸어 놓으면은 그것도 굉장히 이쁠 것 같다고 누가 팁을 주셨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먹는 얘기만 하다가 끝났네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디오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내일 또 봐요. 그러면은 바이바이 치즈 치즈.